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지난 계절 동안 떨어진 꽃이나 아니면 잎을 간간이 말린 게 있었어요. 그거를 찾아서 액자에 넣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이즈를 제가 잘못 사서 되게 작은 사이즈가 왔는데, 그것 때문에 잎 같은 것도 좀 넣어봤어요. 그 당시 계절에는 너무 흔하다 보니까 사실 좀 이렇게 모아서 버리는 게더 많거든요. 근데 간혹 너무 아깝다 싶을 때 꽂아놓은 게 있는데, 뭐가 있을지 한번 찾아볼게요. 수레국화입니다. 진짜 예쁘다. 올해 제일 예뻤던 거? 핑크 브러쉬? 핑크 브러쉬가 진짜 예쁘고요. 그리고 의외로 부겐베리아가 말리면 되게 예쁘네요. 꽃이 약간 핑크빛이 돌죠. 근데 말랐을 때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쵸? 수레국화도 제가 두 개를 말렸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해줬고요. 수레국화 꽃잎이 진짜 예쁘죠? 말린 거는 되게 자세하게 보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오칼립투스는 워낙 잎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레놀레아. 또 이거는 아카시아인데 이름이 정확치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지 않을 땐 저는 그냥 얘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거 잎이 예뻤는지 얘는 말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처음 발견된 것만 액자에 넣어놓고 나머지는 그냥 책에 껴놨습니다. 나중에 넘기다가 보게. 그래서 이렇게 액자가 많이 생겼습니다.